어? 두 개로 촬영한다? 뭔가 단서가 있는 것 같죠? Show me the money, season 9 already. 뱀마보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뱀마보드 채널의 뱀문입니다. 아, Show me the money, 9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힙합 좀 느낌으로 좀 코디를 해봤습니다. 죄송해요. 아, 오늘 주제는 스마트폰으로 요즘 영상 제작하고 작업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단 스마트폰 한 대로 카메라 두대 기능을 다쓸수 있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 같은 경우에는 더블 테이크, 두 개 테이크 촬영. 어? 두 개로 촬영한다? 뭔가 단서가 있는 것 같죠? 앱 이름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전면부와 후면부에 렌즈를 가지고 있죠. 요즘 최신 폰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셀피 모드로 촬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촬영하고 있는 거를 이 앱을 통해서 동시에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운드도 같이 들어가고요. 이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면 설정을 해두고 촬영을 하면서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일 두 개를 저장을 하고 디바이스에, 핸드폰에, 그리고 편집하실 때두개다 활용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스마트폰 하나를 이렇게 세팅해두고 한 자리에 세팅해도, 그리고 양쪽의 뷰를 보면서 스탠바이, 액션해서 촬영을 하고 그두 가지 영상을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캠하고 재회하는 장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카메라는 마이캠하고 있고, 이건 셀피 모드인데 두 개를 동시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봐봐. 이 하나의 스마트폰인데 앱으로 우와, 두 가지 다 진짜?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카메라 두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제 정면에 있는 어떻게 거 돼? 앱이야? 이게 앱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 자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요두 가지 동시에 다 저장이 돼. 이거는 약간 브이로그 찍는 되게 사람들 좋지. 그러니까 브이로그 찍는 분들에게 이건 진짜 꿀팁이 될것 같아서 오늘 뚜이와 함께 브이로그를 하다 보면 내가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말하는 것도 말하고 보여지는 풍경도 동시에 담고 싶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거 분들께서는 촬영할 때 내가 바라보는 풍경을 구독자분들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내 얼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즉시 촬영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앱 설치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무료고요. 동시에 스마트폰 하나로 카메라 두대 기능을 뽑아내자고요. 이거 진짜 알짜다 알짜. 오늘 이건 진짜 괜찮은 팁이죠?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또 뵐게요. 안녕.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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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